안녕하세요. 작곡가 한대섭입니다.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저의 작품 피아노 6중주를 위한 다섯 번째 계절이라는 음악입니다. 이 음악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끊임없이 순환하는 사계절과 그 계절 속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변덕스럽고 독특한 날씨를 상상하면서 작곡했습니다. 예를 들어 먹구름이 막 밀려오고 비가 막 내리기 직전에 어둡고 묘한 분위기의 오후나 혹은 어느 봄날의 저녁 바람이 나뭇잎새를 스치는 소리 있잖아요. 자, 이런 소리랑 또 꽃망울들이 타타삭 타타삭 피어오르는 그 순간순간들 또는 뭐 어느 여름날 뜨거운 여름날 일렁이나 아지랑이와 그 아지랑이들의 열기와 함께 끓어오르는 수증기들 그런 것들을 표현했는데요.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작곡가가 음악 안에서 어떤 소리들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상상해 보시면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작품은 제가 이 계절에 대한 곡을 쓰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계속 들어왔던 비발디의 음악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있는데요. 마지막 4악장에서 그 오마주를 담아봤습니다. 이 곡은 그래서 비발디의 사계에서 이어지는 다섯 번째 계절로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 작품 피아노 6중주를 위한 다섯 번째 계절 감상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